목요일 순서 훈훈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힐링데이를 열어서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바로 속초에 계신데요. 우리 어촌 힐링데이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속초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할 얘기가 있어. 이 속초에는요 아름다운 힐링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 힐링을 찾아서 떠나보실까요? 화요일은 우리 어촌 힐링데이. 동해안 어촌 곳곳에서 만난 힐링은 어떤 모습일까? 할아버지 뭐 방수 배 잘 챙겼네. 요즘 배들이 빵구나 배들이 많아 파니까 방수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힐링을 찾아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속초 해양경찰서의 장비관리과. 여러 장비들 속에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들을 만났다.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준비의 한창인 모습들.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곳에 오면 힐링을 할 수 있다 해서 왔는데 제가 제대로 찾아왔습니까? 아, 제대로 잘 왔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장비들을 봤을 때는 힐링 분위기보다는 약간 이 킬링 분위기거든요. 예. 웬 장비들이에요? 아, 일단 뭐 한 부대 가보면 알겠습니다. 아, 이동을 해야 되나요? 네.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보실까요? 네. 예. 부두에 가면 힐링을 만날 수 있다? 궁금증을 안고 따라가 보니 오징어로 유명한 속초항에 도착했다. 속속들이 항구에 정박하는 어선 위로 오르는 해경들. 바로 어선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거친 파도와 싸운 어선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하고. 오, 다 싸갔네. 어선이 바다에 정박해 있을 때 켜두는 정박 등을 교체하는 작업. 간단하지만 노령화된 어민들이 쉽게 고칠 수 없는 일들이 어선 정비에 줄을 이룬다. 다 됐어요. 저 원래 어촌에서 뭐 거지 경남 거제도 태어나고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를 타고 다닌다. 저만 조그만 배 타고 다니고 보니까 좀 많은 나이 드신 분들 좀 애처롭더라고요 하는 게. 뭐 실외로 보면 엔진 뭐 클러치 같은지 같은 거 이제 망망대해서 조업하시다가 그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 미리 이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이제 고장이 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 수리를 해주고. 항해 중 어선에 문제가 생기면 간단한 부품 고장이라도 바로 해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출항은 곧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고 어민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어선을 제때 정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 어선을 정비할 인원 또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어선 정비 서비스를 크게 반기고 있다. 아, 경찰분들이잖아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해주면 아주 좋지. 그럼 뭐, 요. 어민들이 뭐, 다, 이게 지금은 이게 기관장들이 없어요. 이게, 저는 기관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기계를 몰라도 그냥 그저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야. 고장나면 또 끌러오고. 아유, 그럼요. 고맙죠. 뭐, 저희들은.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전기도 손봐주고, 배 뭐, 이제 안전사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손봐주니까 상당히 고마워요. 정비의 마무리는 호국과 안전 운항의 의미를 담아서 태극기 달기. 동해 최북단 대진항에서부터 주문진항까지 우리 어촌을 돌며 힐링의 손길을 나누고 있는 속초 해양경찰서. 우리 어촌 힐링데이는 속초에서 처음 시행하며 호평을 받아 현재는 전국 해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네요. 특히 이번 힐링데이는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며 더 큰 규모로 열려 속초, 양양, 고성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속초 해양경찰서에서 힐링데이를 처음 해가지고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벤치마킹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한 해양경찰서답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어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에 대해서 먼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다를 지키는 해경. 이번엔 깨끗한 해변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우리가 이 해변을 깨끗이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외음치 해변까지 쭉 줄을 서서 깨끗이 하나하나 주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수많은 피서객을 맞이해서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 주었던 속초 해변. 내년을 기약하며 피서철은 끝났지만 해경의 임무는 끝나지 않는다. 해변 청소처럼 꼭 필요하지만 많은 일손이 필요한 작업들. 해경이 도맡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 어촌 지킴이라고 해도 되겠죠? 야, 정말 많이 정화활동을 하셨네요. 예예. 예. 야, 이게 이제 피서철에도 정신이 없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해양경찰은 이제 여름에는 물론 해변에 이제 우리 저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도 하고 네. 또 해변 여름 휴가철 끝나면은 또 남은 쓰레기를 줍고 하고 있습니다. 힐링데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엔 고성군 거진항에 모인 해경들. 독거노인 6분을 대상으로 연탄 600장 나누기 활동이 더해졌다. 연탄까지? 600장. 혼자 네. 살고 계신 어르신께 연탄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그 무엇보다 고마운 선물일 터. 유희 씨도 직접 도와주세요. 네. 손에서 손으로 조심스레 나르고 있는 건 연탄뿐 아니라 따뜻한 힐링과 나눔의 온정이다. 자,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 해양경찰의 힐링데이 마지막 연탄 배달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연탄 배달 제 마음까지 벌써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연탄에 마음까지 든든 기뻐하시는 어르신을 보니 구슬땀을 흘린 보람이 있다. 고마워. 오르셔서요. 따뜻하게 보내세요. 아우, 손주 같으시죠? 예. 예. 한번 안아주세요. 저, 야! 아이, 좋아.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이, 좋아. 네, 저희 할머니도 지금 계시는데, 저번에도 추석 때 내려가서 뵀어야 했는데, 못 뵈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탄 때도 와서 할머니 뵈니까 참 마음이. 생각이 나지? 네, 많이 생각나고, 저희 할머니 같습니다. 바다를 수호하고 인명을 지키는 해양경찰. 우리 어촌 힐링데이를 통해 앞으로도 힐링이 필요한 우리 어촌 곳곳으로 나눔의 손길을 전해주길 바란다. 속초 해경이 우리 바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촌 어민들도 지켜주네요. 네. 네. 네, 요즘 정말 여기저기에서 힐링이 대세인데요. 힐링이 네. 뭐 위로와 치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힐링 활동을 하는 해경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저까지 힐링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속초 해경의 우리 어촌 힐링대회가 모범 사례가 되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힘든 어촌에 우리 해경분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시길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어서